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간만이긴 하네요. 거의 1년 하고 6개월 만에 4개월? 2년 안 됐어요. 1년 좀 지난 시간에 드디어 SSD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품질 비교표는 아무래도 전제품 확인 좀 어려워가지고 다 나와서 여기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를 해왔고요. 이 SSD의 가성비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용량당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스펙상 속도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 스펙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벤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때는요. 그래서 더티 테스트 했을 때 속도 기준을 이렇게 하나하나 용량 맞춰서 체크를 해왔고요. 보증 수명 중요하죠. 보증 수명도 다 체크를 해뒀고, 그리고 캐싱 구간 이것도 중요하죠. 이 캐싱 구간 안까지는 보통 그 높은 속도, 여기 적혀 있는 속도에 가깝게 버티거든요. 이 캐싱 구간 용량도 확인해 왔습니다. 그 외에 이슈라든지 아니면 제품 평가도 주석으로 다 뒀으니 충분히 SS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점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 아래에 있으니까 표 마음껏 받아 가시고, 어떤 걸 가산 좀 줬는지, 어떤 걸 감점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SSD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개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TLC, QLC 뭐가 다른지 아예 모르시는, 감도 안 잡히는 초보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나마 가져왔는데, SLC, MLC, TLC, QLC가 있습니다. SLC는 몇몇 기업용으로만 생산되고 요새는 쓰이지 않는 녀석이에요. MLC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7년 전까지는 소비자용으로 판매가 되다가 아무래도 가격 대비 용량이 적어서 TLC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SLC가 제일 좋고 MLC가 그 다음인데 왜 TLC까지 내려왔나요? 하실 텐데, 이 당시 SSD 가격은 미쳤었어요. 얼마냐면, 제가 64기가를 거의 20만 원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2테라를 20만 원 하면 사겠죠. 네, 이런 그 효율적인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LC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TLC하고 MLC는 생각보다 수명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지속 쓰기 성능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TLC로 넘어오면서 많은 기술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상 성능자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여기서 QLC가 문제인 겁니다. QLC 왜 크게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요거 하나가 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방이라고 보면 돼요. 요방 하나에 얼마만큼 데이터를, 이게 몇 비트만큼 넣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바뀝니다. SLC, MLC, TLC, QLC로요. SLC는 1비트고 MLC는 2비트고 TLC는 3비트입니다. 3비트만 돼도 확연하게 많이 표현을 해야 되죠. 총 8개가 돼버리죠. 표현해야 되는 게. 근데 QLC로 가면 16개나 돼버립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 하나를 2명이 쓰는 것보다 16명이 쓰는 게 아무래도 방이 훼손이 되겠죠.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QLC로 넘어가면 훨씬 낮은 성능, 그리고 또 한꺼번에 16개 가려면, 표현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예. 낮은 성능, 낮은 수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TLC는 여러 가지 보조 기술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QLC는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가격도 별로 안 싸고 치명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선택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QLC를 열심히 깔 겁니다. 까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라서 까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이상하게 실드 자꾸 쳐주시는 분도 있던데, 호스트 메모리 버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HMB로 표현합니다. 이거 있으면 뭐 D램 없어도 된다, D램 리스트라고 해도 성능이 별로 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 하냐면요, 어차피 뭐 똑같긴 합니다. 여기에 SSD에 D램을 직접적으로 장착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맵핑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맵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에 접근하기 훨씬 빨라져요. 그맵 기능이 없을 때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들어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에 맵을 보고, 아, 데이터 여기 있다, 바로 찾으면 금방 쓰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 저하되는 걸 커버 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시스템 메모리죠. 우리가 보통 그 많이 쓰는 DRAM 있잖아요. 그 CPU 옆에 달려있는 메모리. 거기 영역 일부분을 그러니까 호스트 메모리 버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HMB로. 근데 얘가 물리적으로 뭘 줘? SSD하고 램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SSD 위에 있고, SSD 밑에 있고, 메모리 여기 있죠. 좀 많이 멀죠. 그럼 물리적으로 좀 가깝다 치더라도 내부에 있는 거랑 외부에 있는 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딜레이가 발생하는데다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랑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꾸는 거랑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일단 이제 메모리 통로를 갖다 쓰는 것도 문제고 메모리 용량을 매우 적게 쓰긴 하지만 조금 쓰게 되겠죠. 근데 난 물리적 거리도 멀고 나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HMB로 해결됐다?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은 D램이 찐으로 있는 애들은 성자가 얼마 안 되는데요. HMB를 사용했다면 성자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기능이 있더라도 하드디스크 쓰기만큼 느려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D램이스는 구립니다. 그냥 구려요. 뭐 온갖 기능을 다 갖다 대도 그냥 구립니다. 그런데다가 뭐 D램리스가 D램만 없으면 다행인데 D램리스 컨트롤러는 각 회사들의 그러니까 SSD를 ODM, OEM 해주는 회사들 몇 군데 없습니다. 그 회사들의 가장 하위에 속하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스펙 자체가 구려요. 채널도 적고 거기다 속도도 떨어지고 심지어 불량률도 싸게 만들다 보니까 QC를 좀 신경을 덜 써서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D램리스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까고 점수도 깔 겁니다. 아니 소론이 길어졌는데 여튼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이 표를 보시면 왜 신성조가 제품들 까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5점 이상 되는 제품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추천 제품으로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보통 저렴한 놈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고 좋은 놈 없나? 라고 찾아보면 뭐 성조는 싼 건 다 구리다 라고 적어놨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싸게 만드는데 좋을 수가 없죠. 비싼데 생각보다 별로인 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만 피하는 거지 싸고 좋을 수는 없다 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1D 제품은 P31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저도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이거 6만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2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500기가 기준으로 1테라 기준으로 9만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4-5만원 올랐습니다. 4-5만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 1000개 넘게 팔아서 불량도 거의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깎인 점이 없어요. 일단 이슈가 없죠. 그리고 더티 테스트에도 쓰기 속도 크게 안 줄어듭니다. 얘가 기본이 2500인데 용량을 거의 가득 채울 때까지 하고 캐싱 기간이 끝나도 별로 안 떨어져요. 보통 이 캐싱 기간이 100기가쯤 되는데 평균 100기가쯤 돼요. 100기가쯤 되면은 게임 하나 깔 때 그 게임 용량 얼마쯤 됩니까? 20기가, 50기가, 100기가, 200기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을 가진 게임 빼고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100기가. 그래서 이 정도면 돼도 보통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40, 50쯤 되면 좀 적어요. 30은 너무 적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비어서 썼을 때 94기가 넘어가면 145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1450까지. 이거 안 비우고 용량을 채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SSD 용량 절반쯤 채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SSD만 두 개 쓰고 있는데 제가 게임 깔려있는 SSD 보면 용량 60%쯤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캐싱 용량도 똑같이 줄어들어요. 대충 뭐 60% 차면은 한 40기가 정도 줄 겁니다. 결국은 생각보다 그리 용량이 크지 않은 게임을 다운받았는데도 속도가 1450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싱 구간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고 이 캐싱이 끝나고 난 뒤에 더티테스트 했을 때 떨어지는 속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450이면은 준수한 편이에요. 얘가 풀 속도가 3000 정도 되는데 절반은 버틴다는 거잖아요. DRAM이 충분한 용량은 있고 낸드도 TLC 방식이고 나름 100단이 넘는 낸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제품은 쓸만한 제품입니다. 전력 소비량도 낮은 편이에요. 방열판 없어도 잘 버텨요. 좀 비싸긴 하나 불량 적게 나고 발열 적고 쓰기 속도 하락도 크지 않은
진짜 밸런스 잘 잡힌 제품이라서 이 가격에도 팔린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싶다면 P3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P41입니다. P41도 P3이라고 매우 흡사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가격이 좀더 비싸요. 얼마 비쌉니까? 뭐20몇 프로 비싸죠. 20몇 프로 비싸고 기본 속도가 두 배가 되죠. 근데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3000 속도랑 7000 속도랑 여러분 체감은 보통 못해요. 못하는데 체감이 될 때는 이제 쓰기 정도만 체감이 됩니다. 뭔가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옮길 때는 좀 빠릅니다. 근데 대부분 게임에서 로딩할 때, 읽어드릴 때는 여러분 체감은 거의 못할 겁니다. 부팅 속도도 체감이 안될 거고요. 창렬 때도 체감이 안 됩니다. 뭐, 1분 걸리던 게 58초 되던데, 그래서 사람이 체감 잘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SSD라고 검색해보면 SS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지, 또는 가장 빠른 SSD라고 치면은, 가장 빠른 SSD와, 그리고 여러분 쓰신 느린 SSD의 비교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밑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캐싱 구간이 두 배예요. 두 배라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 쓰더라도 거의 100기가에 가까운 캐싱 구간이 있겠죠. 그 속도 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겁니다. 좀큰 게임을 다운받더라도요. 근데 얘가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쓰기 속도 이슈가 그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종종 생깁니다.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최근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도 생겼다 하시는 분이 간혹 나와요. 근데 또 그게 엄청 많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슈라고 까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쓰기 속도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 쓰기 속도 이슈가 크게 떨어졌을 때한 2000에서 170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최저 속도까지는 보통 버팁니다. 여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여 밑으로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 보기는 어려운데 원래 캐싱 구간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그래도 5,000, 6,000 사이는 방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방을 못 해주고 3,000, 2,000원 내려가니까 그게 아주 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구매하세요. 가성비 좀 떨어진다. 그리고 쓰기 속도 이슈가 가끔 발생한다 빼고는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얘네도 한 500개 팔아서 아직 불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품 밸런스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500인데요. 요거 요새 특정 사이트에서 너무 추천하는데 P5 플러스보다 그리 좋다고 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 자체가 P3이라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고 속도가 두 배다라는 느낌으로 파나 봐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컴퓨터 좀 아시는 분 알아요. 이게 파이썬 E25라고 조금 변종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컨트롤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E18보다 좋다고 하기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저가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4채널 방식을 사용해서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랜드는 좋은 거 썼더라고요. 232단 최신 랜드를 썼어요. 캐시 구간도 엄청 깁니다. 200이 넘죠. 제가 거의 300기가에 근접하면은 가산점을 줬는데 조금 부족해서 가산점 받진 못했습니다. 받진 못했는데 이게 받지 못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캐싱 구간 끝나면은 이제 900까지 쓰기 속도가 떨어집니다. 맞죠? 지금 900도 솔직히 난 준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점수를 주긴 줬어요. 근데 얘를 그 판매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쓰기 속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캐싱이 250이면은 대충 250인데요. 1테라 기준으로. 그럼 150기가 넘는 게임을 다운받더라도 꾸준히 높은 속도를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6000에 가까운 속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얘가 160기가, 170기가 되는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으니까 갑자기 속도가 0이 되거나 10메가 이 정도 숫자로 확 떨어지는 그런 쓰기 속도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재부팅하면은 해결되긴 하던데 근데 이게 펌웨어 쪽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치명적이고 아직까지 나온 제품들이 다 그게 해결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진 않거든요. 애초에 뭐 그걸 빼고 생각하더라도 얘가 점수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1, 2, 3, 4점이죠. 맞죠? 4점이라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굳이 쓸까 싶어요. 가성비로서 뭐 쓴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자, 왜 굳이 저걸 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SN850X랑 비교해봅시다. 하이닉스랑 삼성은 불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싸도 쓸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을 뺀 브랜드를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마이크론만큼 인지도가 있는 곳이고,
충분히 기술력도 있는 놈입니다. 예, 둘이 가격이 거의 같아요. 가격이 같고, 예,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 쓰는데, SM850은, 이거, 뭐, 막힌 봐봤자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스펙도 공개 안 해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낸드 보면은, T500이 좀 더 좋은 거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낸드를 좋은 거 쓰면은, 예, 수명이 길어지고, 거기에다가 쓰기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DRAM 캐시도 똑같고, AS기가 똑같습니다. 보증 수명도 똑같아요. 보증 수명 똑같으면은, 사실 이 낸드 좋은 거 썼다는 게 큰 의미사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충분히 썼을 때 속도 저하되는 수치도 같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얘가 뭐, 6400, 6300 정도 나오는 데서 900으로 떨어지고요. 얘가 6200 정도 나오는 데서 900 떨어집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겠죠. 여러분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의 쓰기 속도 차이입니다. 캐싱은, SM850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결국 이 두 개는 스펙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웨스턴 디지털은 이슈가 없습니다. 얘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동안 SM850X에 대한 이슈를 본 적 있나요? 크게 저게 불량이 높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펌웨어 문제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없어요. 얘는 안정적이고 충분히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근데 검증이 안 된 T500을 똑같은 가격에 굳이 살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금 불량률 검증도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미 이슈도 있습니다. 쓰기 속도 이슈. 근데 T500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성비 좋다고요? 아닌데요. SM850은 그래도 조금이나 더 싼데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T500을 추천하는 걸 솔직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업자들이 추천한다면. 아니 지금 이슈가 이미 있는 제품인데다가 가격적으로 똑같은 가격에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 있어요. 수명도 똑같고 쓰기 속도 저하도 거의 똑같은 영역이 되고 캐싱은 더 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T500에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추천 목록에 SM850X를 넣어왔습니다. P41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긴 하나 월급 인증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막 크게 추천 안 하죠. 저게 이슈가 잘 안 일어나도 크게 추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슈에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천한 제품은 SM850X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옆에 PM981 예, 진짜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가성비 선택을 많이 가죠. 이거 980 프로의 OEM인 거 대부분 다 아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PCI 4.0 제품이기 때문에 7000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다가 7000의 속도 나온 제품 치고는 가격이 너무 쌉니다. 지금 이거보다 싼 놈 없어요. 얘가 제일 쌉니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AS1년입니다. 2년이라고 표기되는 애들인데 실제로 2년의 그 AS는 RMA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1년이나 보시면 될 겁니다. 1년이나 보시면 될 거고 캐싱 구간은 그 P3이라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쓰기 속도 저하 그러니까 위에 두 개의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 쓰기 속도가 꽤 느립니다. 1900에서 시작했었어요. 1테라 기준으로 이상해 처음보다 좀 낮았어요. 아주 초기에 짧은 구간은 그 4000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조금만 지나도 1900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캐싱 구간이 지난 순간 900대까지 떨어집니다. 특정 조합의 쓰기 속도 저하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졌는 쓰기 속도가 2900이에요. 안 떨어지면은 한 3-4천쯤 나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읽기 속도는 PCI 4.0만큼 나오고 쓰기 속도에는 살짝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불량률은 이제 그 마이크론 제품들 중에서 E18죠. E18 그 E18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애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불량률이 나오고 가격은 월등히 저렴하고 AS가 다소 짧은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솔직한 말로 가성비 쓰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대체 제품이 없으니까 뭐 딴 거 선택 여지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제품 가격 보면은 사타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싼 맛에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세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추천 목록에 박습니다. 자, 그 밑에 870 에버는 알죠? 사타 방식입니다. 볼 거 없어요. 불량 적고 이슈 없긴 한데 캐싱 구간 매우 짧고 기본 속도 느립니다. 가격은 뭐다? P3이라고 똑같습니다. 이거 갈 이유가 없어요. SM850하고도 똑같아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X500 마찬가지죠. 얘는 그나마 좀 싼데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 자체가 불량이 조금 높고요. 요번에 그나마 낸드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쓰기 속도라든지 지속 쓰기 속도 속도 저하가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대신 캐시 용량을 조금 줄이긴 했더라고요. 리뉴얼이 되긴 됐는데 굳이 이 돈 주고 이거 쓰진 않죠. 왜? 이거랑 불량률이 아마 PM9A1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가격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 쓰진 않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타는 사실 지금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사타밖에 못 단다가 아닌 이상 선호할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넘어갈게요. 속도 때문에.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놈인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뭐 수명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수명 자체도 보시면은 좀 떨어집니다. 그 MX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여기 쭉 봤던 제품들보다 수명이 절반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90 프로입니다. 삼성의 최신의 제품이고 좀 고성능 제품이라서 비싸더라도 선호하신 분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관점을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쓰기 속도랑 읽기 속도가 기본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176단 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랜드를 잘 쓰고 있다 보면 되겠죠. 보시면 수명 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점은 아니고 D램도 여기 애들도 똑같죠. 그건 특별한 점은 아닙니다. AS는 5년이고 캐시 공간은 삼성은 대부분 제품들을 그리 높게 안 잡더라고요. 100기가 정도로 잡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기가 정도 됩니다. 캐시 공간 끝났을 때 1800까지 내려갑니다. 별로 안 내려가죠. 여기 위에 들어보면 900, 뭐1500 이렇게 내려가는데 1800이면 사실상 캐시인 구간 끝나고 내려가는 제품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입니다. 1등이 980프로고 그 다음이 90프로입니다. 둘이 그 돌려보면은 1800, 20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얘는 2000 인접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980프로가 조금 더잘 버티는 개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캐시인 구간도 좀더 크고 기본 속도도 좀더 빠르니까 결국은 쌤쌤이라 보면 되겠죠. 이두 제품이 속도 저하가 가장 적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990 프로가 좀 비쌀 때는 제가 980 프로를 자꾸 써라 그랬고 요새는 990 프로 쓰든 980 프로 쓰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여기 벤치 할 때만 딱 나오는 최선의 성능만 보고 이게 더 좋다 더 좋다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두개다 동급입니다. 동급이고요. 이 기본 속도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러분 대분경 이 속도 안 나옵니다. 크리스탈 마크로 벤치 돌릴 때는 이 속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SSD 용량이 사실 실질적으로 좀 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무조건 떨어지게 나오고요. 이걸 C 드라이버 쓰는 경우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큰 용량 압축하거나 옮기거나 다운받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대부분 이 속도가 실사용 속도가 아니라 그냥 벤치로만 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무시하시고요. 실제로 봐야 될 거는 요거를 봐야 되겠죠, 요거. 우리가 보통 불편한 건 파일을 옮기거나 다운받을 때 그때 불편하거든요. 그때 느려지는 게 불편해요. 요걸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역시 SSD에서 최고봉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펙을 보여줍니다. P41이 그나마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스펙이 나오고요. 심지어 나온 지좀 오래됐는 970 에버 플러스도 1테라 기준으로는 속도 방어를 잘해요. 1500, 1600 정도로 방어를 합니다. 대신 얘는 캐시 구간이 매우 짧아가지고 지금 와서 추천하기 좀 힘들죠. 이게 너무 옛날에 나와서 그래요. 요새는 다 100기가 넘어가게 만드는데 100기가쯤 되거나 근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서 너무 작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970 에버 플러스는 그 P31 쓰는 게 맞고요. P31이 보시면은 저하되는 속도도 크게 차이 안 나고 캐시 구간 더 크니까 용량 좀 찼을 때좀더 속도 방어를 잘하겠죠. 게다가 P3이 더 저발열이거든요. 그래서 둘다큰 이슈가 없더라도 970 웨어플러스보다는 가격이 똑같으면은 가격이 똑같진 않네요. 6000 차이 나긴 한데 6000 차이 정도라면 P3이 쓰는 게 맞고 그리고 좀 고급 제품을 쓰고 싶다면 이슈 없는 990 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980 노멀을 추천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사면은 호구예요. 이거 지금 12만 3천 정도 하는데 12만 3천 원이면 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보태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제품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970 에어 플러스 갈수 있다든지 아니면 P31 정도 갈수 있다든지 만원 정도 보태면 SM850도 얼마 차이 안 나죠? 만원 정도 보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긴 한데요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500기가 기준은 진짜 만 원도 안 되는, 뭐, 4천 원 이렇게 차이입니다. 이제 980 프로를 신나게 깔수 있는 근거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D램 리스인데 가성비가 안 좋다. D램 리스는 보통 100원, 110원대거든요. 근데 123원이에요. 거의 D램 있는 애들하고 똑같은 가격이죠. 심지어 PCIe 3.0이 아니라 4.0 제품하고 거의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얘가 지금 캐싱 구간도 그리 크잖아요. 디램 리스면 캐싱 구간을 보통 더 키워줍니다. 왜? 속도차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요. 얘는 500까지 떨어져요. 1테라 기준으로. 1테라 아니면은 더 많이 떨어지고요. 얘가 250기가, 500기가인데 그런 애들은 막200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추천하면은 내가 해먹겠다 소리밖에 안 됩니다. 업자가 추천하면. 진짜 최근까지 추천하고 있었다면 반성 좀 해야 되는 제품. 이름만 980이라서 970보다 좋은 제품처럼 보이는 제품이지 가산점 줄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제품을 보면 됩니다. 그나마 사선 제품이라서 수명이 좀 길다는 거 정도가 가산점인데 디램 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 짜 제품 쓰지 마세요. 그다음은 싸다고 자주 물어보는 CN600인데 컬러풀 제품이에요. 마벨 컨트롤러 썼고 마벨도 한때는 신뢰도 있는 컨트롤러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산 랜드 어디 건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 수명을 미표기했어요. TBW 다 표기해주는데 표기를 안 합니다. 왜? 아 얼마나 할지 자기들도 모르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이 만약에 이 TBW 적어놓은 대로 보증해줘야 되면은 교환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표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D램도 용량이 절반 줄었어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구나. 절반 줄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512기가라서 510이네요. 아 절반 줄이는 게 아니고 D4가 아닌데 D3를 쓰고 있네요. 뭐 어쨌든 캐싱 공간도 매우 짧습니다. 캐싱 공간 많이 넣어줄 만큼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모든 거 생각했을 때 이거 산다? 그냥 도박이죠. 곡고장난도 이상하지 않은 놈. 중국산 랜드. 야, 여기서 중국산 랜드 쓰는 애들 없거든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랜드는 분량이 많거든요. 다들 쫄리니까 적어도 마이크론 랜드나 샌디스크 랜드를 쓰는데. 중국산 랜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이너스 1점이에요. 뭐. 수승원한테 문제 생겼다. 나한테 물어봤지만 나는 쓰지 말라 그랬다. 삼성전자 PM9B1입니다. 9A1을 추천한다고 9B1도 똑같은 제품인 줄 알고 많이 쓰시는데 일단 9B1은 9A1하고 다르게 D램 리스입니다. 점수도 차이 많이 나죠. 얘 4.5점인데 얘 마이너스 2점이죠. 기본 스펙 점수 낮은 편입니다. 이거 지금 컨트롤러 썼는 거 보니까 980이죠. 프로 말고 그냥 980. 요거에 OEM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D램이 쓰고 컨트롤러도 뭐 파블로 V2라 돼 있긴 한데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캐싱 구간도 거의 똑같고요. 속도전은 이상하게 조금 980보다 덜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V2인가? 컨트롤러가 바뀌었나? 좀덜 되긴 합니다. 펌웨어가 다르거나 아니면 컨트롤러 V2로 오면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좋은 점수 줄수 있느냐? 아, 아니죠. 좋은 점수 줄 수가 없어요. 일단 보증 수명을 OEM이라서 표기를 안 해두고요. AS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보통 두 가지로 판매됩니다. 노트북에서 떼내서 판 거랑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야 될 거를 이제 따로 빼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떼낸 게 아니라 노트북에 넣기로 하고 그 계약에서 싸게 받았는데를 소비자한테 판 거예요. 어쨌든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AS가 1년이거나 아니면 떼내서 팔던 놈이 잠적 타면은 빵년입니다. 에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별로 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왜 가? 그냥 위에 PN9A1 거지. PN9A1보다 1테라 기준은 비싸요. 물론 512 기준으로는 5천 쌉니다만 5천 싸다고 이거 가겠어요? 드램리스에다가 보증 수명 표기도 없고 속도도 떨어지는데 굳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갈것 같아요. 여튼 똑같은 제품은 아니니까 A1하고 똑같은 제품 아닙니다. 몇천 싸더라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솔리다임입니다. P31. 이거 다분히 하이닉스 P31을 의식해서 만든 네이밍이겠죠. 같은 제품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 썼어요. 그 인텔 랜드 썼습니다. QLC고요.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싸게 만들었고 D램 리스입니다. 속도저하 300까지 떨어집니다.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100입니다. 하드디스크보다 좀 빠르긴 하네요. 캐싱 구간도 작습니다. 장점요? 좀 싸네요. 금하고 아무 장점 없는 것 같아요. 수명도 낮습니다. 보통 1테라 기준 600 정도인데 얘는 400이죠. 근데 이게 가산점은 못줄 정도지 뭐 감점 줄 정도는 아니에요. 왜? 1테라 기준 200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 TBW는 좀 과하게 잡혀있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테라 기준으로 600대 있을 텐데 저게 600 정도 되면은 30년 동안 매일 한 100기가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좀 과하게 표기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적혀있는 보정 수명까지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얘는 아예 낮게 200 적혀있죠. 5년이 먼저 AS 기간이 올 거예요, 보통. 아예 낮게 적혀있는 애들은, 아, 더 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솔리다임 얘기하다가 밑으로 쭉 내려간 것 같은데, 살 제품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은 구린 제품. 그 다음, 파이어 쿠다입니다. 이것도 관심있게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파이어 쿠다랑, 저, T700이랑, PCIe 5.0 제품이죠. 속도가 1000에 근접한 제품들입니다. 똑같이 파이슨 E26 컨트롤러 썼고요. 마이크론 랜드 232를 씁니다. 랜드 좋은 거 썼고, 컨트롤러도 좋은 거 썼어요. 파이슨 최상위 컨트롤러입니다. 아, 판매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두 제품 다 불량률이 얼마 되는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다가 얘네들은 이제 속도 저하를 더 막기 위해서 DRAM 캐시 용량도 두 배로 뻥튀기 시켜놨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2테라 기준으로 사면은 막 4기가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근데 속도 저하가 되긴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 T700 같은 경우에는 750까지 저하가 되고 얘는 1400까지 저하됩니다. 파이어 쿠다가 좀더 좋은 제품이라고 느껴지겠죠. 캐싱과 똑같고 보증 수명도 보시면 파이어 쿠다가 좀더 깁니다. 가격대가 비슷하면 파이어 쿠다 승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격은 이제 또 T700이 훨씬 쌉니다. 근데 이두 제품 다 지금 쓰기에는 시기상조로 얘기할게요. 온도가 여러분 그냥 히트 싱크 정도, 그러니까 위에 팬이 없는 이런 거 박아놨을 때 90도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려요. 온도에 의한 성능 차 원활하게 쓰기 좀 어려워요. 대부분 유저들은 위에 아주 커다란 히트싱크, 그래픽카드에 간섭이 있거나 공기쿨러에 간섭 생길 정도 매우 큰거 혹은 팬이 아예 달려있는 히트싱크들이 있거든. 그런 거 써야지 온도가 잡힌 제품이라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측면 속도가 그리 크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패스하시라. 아직은 시기상조다 보시면 될 겁니다. 파이슨 E26 최상위 컨트롤 썼는 애들 전부 다 뜨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P3입니다. P3는 P3 플러스랑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둘이 스펙이 거의 똑같아요. 컨트롤러도 같은 거 쓰고요. 뭐 E21, 뭐 E21T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같은 거 씁니다. 심지어 랜드도 똑같은 거 쓰고 똑같이 QS입니다. 근데 왜 위에 거는 속도가 떨어지죠? 밑에 놈은 좀더 높은 속도를 넣어놨더라고요. 그 같은 커틀러 써도 오버클럭 같은 걸로 성능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펌웨어로 성능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캐싱 구간은 그냥 P3가 더 좋고, P3 플러스보다. 속도 저하되는 건둘다 치명적으로 크게 저하됩니다. QLC의 단점이 이거예요. 그나마 300은 잘 버틴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110 정도 나오는데 90, 68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한 말로 캐싱 구간 크니까 쓸만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줄 모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해 뭐라 그랬어요? 용량 차면 캐싱 구간 까진다 그랬죠. 용량을 60%쯤 채우면은 한 100기가 좀 넘는 캐싱 구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도 쳤을 때, 그래도 대부분 게임 다운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PC를 쓰다 보면은, 연속적으로 쓰기가 걸리는 구간이 더 많죠. 뭐, 예를 들어 윈도우 패치하다가 게임 패치도 같이 한다. 아니면 게임을 동시다발적으로 패치한다. 스팀 같은 거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 끝나면 다음 것도 패치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캐싱 구간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돼 버립니다. 특히 내가 용량을 60%, 70% 채우고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엄청 느린 속도로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캐싱 구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QLC를 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명이 크게 떨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가성비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날 때는요. 지금 얘네들이 10만 원안 하니까 가성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면 뭐쓸수 있어요? PM900원 만 원만 더 주면 쓸수 있어요. 얘네는 D램이 있어요. 물론 AS기간이 다르다고 한들, 얘도 보증 수명이, 보시면 TBW 쪽으로 봤을 때는 낮잖아요? 그래서 이 5년이 먼저 오냐, 이게 먼저 오냐 물어보는 건데, 이 뒤에 게 페널티가 있으니까, 사실 이 앞에 게 낮은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해요. SSD는 초기 불량 아니면 생각보다 불량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P3는 좋은 점수 주기 힘듭니다. 추천하기도 힘들고요. 저거는 진짜 돈 없어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한 가격에 PM950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가격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일단 추천 목록에 안 넣겠습니다. 딴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SN코어 클레브 제품은 거의 뭐, C930 이게 품절 전이더라고요. C930도 있고, 다른 이제, 91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너그릿 컨트롤 쓰고 있는데, 이너그릿 컨트롤러 아시죠? 네탁도 요거 똑같은 거 씁니다. 지금 네탁은 펌웨어 문제냐, 아니면 컨트롤러 문제냐, 얘기가 많던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도 불량이 났다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러 문제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찝찝한 이 제품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너그릭 컨트롤러 안정성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외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냥 이너그릭 썼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그냥 제끼면 돼요. 4점 제끼지만 실제로는 와 0점 가까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 점수 기준에서는 4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말렸어요. 샌디스크 익스트림.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에 112단 랜드 썼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애들이 꽤 많아요. 제가 몇개 같이 찍어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컨트롤러 마지막 숫자만 조금 다르고 앞에 숫자는 똑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씩 다른 컨트롤러 쓴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컨트롤러인데 뭐 거기에 펌웨어만 다르게 덮었거나 비슷한 제품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낸드 같은 거 썼어요. 똑같이 다 TLC고 다 드램리스입니다. 보시면 수명도 똑같습니다. 캐싱 구간만 좀 차이가 있는 게 SN580은 분명히 급을 나누기 위해서 왜 블랙 에디션하고 블루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급을 나누기 위해서 DRAM 캐싱 구간만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보면은 쓰기 속도 저하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 기본 쓰기 속도가 거의 똑같고요. 맞죠? 그 얘는 일부러 이제 일부 스펙을 러프했고 같은 제품으로 보면 될 거예요. SN580은. 아,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쓰지 마라. 차라리 P3 쓸 바에 가성비 제품 내가 따로 추천해 줄게. 네, 따로 추천해 줄게. 이것들입니다. 아, 특히 그중에 샌디스크 익스트림 빼고 쟤는 좀 비싸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이 보면 P3하고 별 차이 안 나죠? P3이 9만원인데 얘 94,000원, 얘 10만원, 104,000원 그렇게 됩니다. 디램리스는 단점이지만 잘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P3랑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보다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 분량이 덜 납니다. 거기서 좀 이점이 있고 TLC, QLC랑 TLC는 다르죠. 여기 2점 있습니다. 당연히 수명이 더 좋습니다. 거기 2점이 있고요. 쓰기 속도 저하 거의 10배 정도 뛰어난 속도를 보여주죠. 굳이 P3 쓸 이유가 하나 없죠. 자, P3 넣는 업자 있다면 어느 정도 걸으세요. 그 가게는 자기들한테 조금 많이 남거나 아니면 편의를 봐주는 곳에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P3는 솔직히 그냥 저품 제품이에요. 가성비도 따지고 보면 SN580보다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재고 처리거나 막 그런 겁니다. 넘어가세요. P3 추천한 업자 있으면 제껴야 될 정도입니다. 자, 제끼고 봤을 때 웬디 SN770이나 SN580은 저런 맛을 쓰겠다. 근데 770 같은 경우에는 PN951하고 겹치니까 저런 맛을 쓰려면 SN580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애들 빼고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런 맛을 쓰겠다는 제품.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텔 670P. 제가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를 제일 하급으로 칩니다. 그나마 중국산 제품 컨트롤러보다 낫다고 보는데. 근데 이건 이너그립보다는 약간 윗급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너그립 바로 위면은 꼴찌 앞잡인 거죠. 예. 그래서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 들어갔으면 일단 색안경 끼고 봐요. 왜? 불량률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색안경 끼고 보는데. QLC죠. QLC인데다가 속도 저하 심하죠. 수명도 떨어지죠. SN580보다 나은 거는 캐싱 구간 약간 길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장점 있다고 하기 어렵죠. 기본 스펙도 떨어지고. 자, 뭐다? 그냥 SN580 쓰세요. 싼거쓸 거면 670P 말고요. 자, 그다음은 MSI 제품인데 M480 프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M480 프로는 그냥 M480도 있어요.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파이썬 E18하고 나온 지 오래된 나름 검증된 컨트롤러 사용합니다. 근데 파이썬 E18 제품을 많이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불량률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실리콘 모션 제품만큼 많다 정도는 아닌데 이너그린만큼 많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좀 많은 편이고 PN9A1이랑 비슷한 정도의 불량률을 보여주긴 합니다. 얘가 SM850하고 비등한 성능에 조금 더 쌉니다. 근데 그 조금 더싼게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위에 보면은 그 SN580 있죠? 제가 추천했던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얘가 한 8,000원 좀 9,000원 좀더 비싸네요. 근데 스펙이 상당히 비슷해요. 6200에 900, 6100에 900. 그리고 캐시 구간도 300 살짝 넘는 애랑 300에 인접한 놈. 보증 수명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게 좀더 싸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SM850X보다는 아마 M480이 약간 불량이 더 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정도로 많이 나진 않고요.
가격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9천 정도 차이 나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MSI라는 게좀 걸리긴 하네요. MSI가 AS 잘안 해주는 데는 좀 유명하긴 하죠. 물론 확실하게 고장났는 건 당연히 고쳐주겠지만,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만약에 뭐 여기에 방열판 달다가 스크래치 좀 생겼다고 태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제품을 생각하는데 우선 추천 제품은 웬만하면 웬디 거 추천하고 싶고요. 혹시나 웬디 게내 예상상 나는 그래도 만 원이라도 아껴야 된다 싶은 분들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신다 생각하면은 M480도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T700 아까 같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같이 얘기한 거 기억나죠? T700은 저 위에 있던 어디 갔어? 540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넘어가고 CS900 살 이유 없죠? 사타 제품들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살 이유 없습니다. 사타를 꼭 써야 되는 분들 아니면 살 이유 없습니다. 사타 꼭 써야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MX 500 쓰세요. 살 이유 없습니다. 마이크론 1300 이것도 잘안 죽는다고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이건 캐싱 구간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속도 저하 별로 안 되던데요. 근데 별로 안 되는 건 맞는데 계산되는 MX 500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면 될것 같고 네, P5 플러스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대체품은 TOE500 나왔는데 TOE500 이슈 있다 보니까 강추하기 좀 힘들고 지금 마이크론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PM991A 아하하 이게 원칩 솔루션으로 나왔는데 D램리스 제품이고 SLC 캐시 구간도 좀 짧습니다. 좀 짧고 AS도 없는 제품이죠. 보증 수명도 미표기돼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스팀덱 같은데 잘라가지고 집어넣는다 뭐 그런 거 아니다 굳이 살 이유 없는 제품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키요시아 G3인데 아 요거 리뷰가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뭐 자세히 찾아봤는데 살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파이슨 22, 야 E21 좀 낮은 컨트롤러 썼어요. 키요시아 랜드 썼고 보증 수명은 나쁘지 않게 적혀있긴 한데 SN770보다 살짝 못한데 가격이 5천 원 싸거든요. 근데 이거 쓸 바에는 그냥 그 SN580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얘가 캐싱 구간이 좀더 길긴 하지만 용량 채우면 채울수록 그 캐싱 구간은 좀 의미가 없어지고 속도 저하됐을 때 분명히 이 SN580이 좀더 속도가 덜 저하되기도 하고요. 보증 수명 거의 비슷하고 가격 잡았을 때 SN580은 좀더 싸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그냥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녹색 칠을 안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 좀 저가형 쓰겠다면 SN580 쓰세요 차라리 요거 쓰시는 업자들 가끔 보이던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딱히 크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고 일단 5점 넘어가면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혹은 여기에 녹색 안 칠해져 있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5점 넘는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고 5점 안 넘는 제품 중에서 추천한 제품들은 웬디 SN770이나 580인 것 같아요. 근데 SN770은 좀 그렇긴 해. 이게 블랙이라 적혀있긴 한데 블루랑 스펙이 거의 똑같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하여튼 지금 요 정도 여기 제가 클릭해놓은 제품들이 추천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녹색들 어때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스펙을 읊어주니까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더티 테스트 진짜 중요하게 보시면서 제품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꼭내 추천 제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주말 다 날라갔어요. 덕분에. 자막도 너무 길더라고요. 40분 넘으니까. 꼭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 편은 카페에서 마음껏 다운받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